핵심은 기업 경영 전략 쪽입니다. 제가 CEO로 오래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책 사실 이쪽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목을 기업의 미래 핵심 전략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퀘스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냐, 그리고 미래, 그리고 아까 계속 언급했던 생성형 AI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2월 달에 CEO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아날로그 수준이었습니다. 디지털이라도 정말 몇몇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언제냐면 7년 전의 일입니다. 7년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에는 웨어러블, 리브커터스, 사물 인터넷 여러분 많이 듣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성이 떨어진 거죠. 그때 정말 전 세계가 변화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거의 인공지능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때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차원에서의 준비. 그래서 뭐 현대카드 이름은 디지털 회사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대카드는 디지털 회사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왜? 모두가 쓰는 공동화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조직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런 부분,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을 데리고요. 얼마나 공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동안에 위탁 교육, 토론, 스터디, 팀장에서 10권 책 읽기, 요거 리스트 정한 겁니다. 핵심 파트 인력 책 읽기, 핵심 가치 30개. 엄청나게 제가 훈련을 시키고 저도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제목들이 다 익숙한 제목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쉬운 책에 갔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직원들이 마인드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은 전사적으로 데스대 디지털 IT 파트 대폭 조직 개편을 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왜 직원들 팀장이 일컬어야 되느냐. 제가 식사를 팀장 한 다섯 명 정도 시키고 하거든 조심하면 제가 바로 물어봅니다. 직접 자본론의 일정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팀장 답을 못합니다. 그 중에 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러면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어물쭈물. 그 다음 점심 때는 전부 공부해서 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팀원, 팀장들을 1년 내내 점심 먹으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IT가 정말 필요하구나, 디지털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인드셋을 한 거죠. 그 사이에 금융기관에 이 로봇이라고, 아까 로봇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과거에 있거든요. 저는 과거에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픈뱅킹, 온라인 렌딩, 디지털 시큐리티, 인슈런스 뭐를 어떤 AI를 쓰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영진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 리더들이 실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앞으로 계속 말씀하셨죠. 초급 생성 AI, 생성 AI가 뭐지? 요새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여기 보면 랭귀지 뭐 다 영어로 돼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미지 잘 몰라요. 사운드 앱 뭐 모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금융 관련된 이 내용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아마 GPT는 클라우드 1, 2 밑에 하이퍼 클로바 그러면 네이버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비전이 뭐 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는 처음에 사물 인터넷 개념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전부 지금 새로운 생산 기술이 세분화돼서 성과가 상승을 초월합니다. 또 다른 용어가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좀 준비해주세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용어가 요즘 학계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넘어서다 이런 뜻이죠. 휴머니즘
뭐 인본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힘을 뛰어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도도하게 우리 문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과 기계가 융합을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21세기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5천년 동안 휴머니즘이 발전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정착을 내렸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였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포스트는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종류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 CEO는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춘 인공 일반 지능이 몇년 안에 실현될 것, 그게 금년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뭐 전문가가 계시지만 딥러닝, 머신러닝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인공신경말의 개념을 무슨 뜻이냐 하면 이해를 할 필요 있어서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만 보실래요? 정기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정기적 흐름이 뉴런에 붙어 있는 화학물질 주머니를 자극해 방출을 유도하죠. 방출된 화학물질은 또다시 다른 뉴런을 자극합니다. 뉴런 자체에는 의식과 같은 기묘한 신비감이 없는 완전히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딥러닝은 이러한 뇌의 신경작용을 피상적으로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먼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된 입력층이 음립층이라 불리는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된 또 다른 층과 연결되고 여러 개의 음립층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출력층에 도달하죠. 이렇게 입력에서 출력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네트워크를 피드포워드 신경망이라고 부르며, 이 신경망이라는 무슨 뜻인가? 그렇죠. 어떻게 기계가 움직이냐 했더니 이런 뉴런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것만 알고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AI 밑에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으면 제너럴티브 AI 모델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핵심이 그랬습니다. 얘는 수학을 잘하고 얘는 말을 잘해요. 언어 박사, 수학 박사. 연산에 대한 전 세계의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애가 다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한때는 데이터라는 말을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언어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이 두 가지 합치니까 생성형 AI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네, 이 개념을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AI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러면 금융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제가 오늘 금융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딥러닝 수준으로까지 못 봤어요. 생성 못 봤습니다. 기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아마 제니엘이 금융기관에 파견된 인력이 몇 명쯤 되죠? 엄청 많죠? 뭐,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 다 통과하니까 엄청난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고객 경험, 마케팅 모든 분야에 이 많은 분야가 전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 달리는 것, 수준이 높냐 낮냐 차이가 10%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준은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 같은 경우는 가짜 신분증을 통한 탐지 기능을 통해서 이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17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최초로 보통 앱이 두 개 내지 세 개였거든요. 저걸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든 이후부터는 금융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시국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웃소싱력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력의 선수가 2000년, 2000명, 2500명 되었을 때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100명 줄이다 40억이 들어갔는데 세입을 해요. 40억, 50억. 500명 줄이면 얼마 되죠? 엄청난 돈이죠. 그게 기업에 영향을 준 겁니다. 물론 제니엘드 인력 업소싱에서는 영향을 주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어느 정도냐면 하드사가 상품 개발 시 서비스 혜택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적자 확률이 높은지를 예측 모델을 집어넣으면 예전에는 한 달 걸리게 지금 반나절만 나옵니다. 조만간 그렇게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가면 상품 기획이나 개발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금융회사 해당되면 한 50개 되는 금융회사 해당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챗봇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챗봇이 초기, 제가 제일 처음에 도입했는데 초기 단계 챗봇이 지금은 굉장히 진화가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화되느냐. 지금 딥러닝 수준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 정도 되는 수준이 지금 모든 회사가 다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 회사들 바꾸다 보니까 인아웃 인력이 20% 감소됐습니다. 아마 여기 많이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챗봇이 초기에는 굉장히 낮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디테일화 되고 있다. 그 챗봇 실력이 생성 AI 수준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아직 거의 잘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변할지는 인력 변동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같이 딥러닝 수준으로 해당되는 것이 AI 심사에 한 삼성화재, 환아생명, ABL생명, 메리츠 모두 이 부분이 다 딥러닝 수준의 인공지능을 지금 장착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도입이나 성숙도는 보통 아니면 아직 낮은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핵심은 앞으로 5년이 어떻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불과 제가 5년, 7년 전에 CEO를 했고 5년 후에 이렇게 변화됐고 2년 동안 이렇게 변화됐으면 앞으로 5년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 생체 인식 관련된 디지털 결제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지금 기하급수로 지금 발달되고 있다. 조만간에 생성 AI를 통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아마 금융기관에 대해 변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니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래의 인력 변화에 대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제 혁신적 AI 중에서 초고대 언어 모델인 챗GPT와 바드 AI 구글이 한 거를 제가 했는데 지금 요즘 이제 그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동영상 모델, 음성 오디오 모델 같은 이 학대 기술이 지금 오픈AI 3, 4, GPT, 팜 1, 2, 라마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중국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큐라는 또 그 저기 네이버 한국어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어떻게 되냐 서로 호환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저번 뒷장에 나오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미지 동영상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별도 촬영 없이 콘텐츠 제작으로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간 겁니다. 여기 뭘 얘기하냐면 인력 구조에 이런 소속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이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이고 문자를 음성 문자 변하는 것을 하는 이 시스템, 그 다음 금융 GPT의 개념을 블룸버그에서 이미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변화가 줄 걸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적어보는데, 챗GPT가 어떤 업이냐를 놀라고 뒤로 봤는데, GPU, 아까 말씀하신 그래픽 칩이 엔비디아가 지금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80% 차지하는 GPU의 칩 A100가 1초에 115번을 다하기 빼기 하는 실수 계산 가능한데 이것을 챗GPT는 이런 걸 만 대나 쓰는 이 만 대의 하루의 전력량이 15분 정도 된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하드웨어의 계산량이 216에 0이 12개 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 지금까지 인공지능 개념의 딥러닝 어떤 것이 한 개념에서 완전히 타바꿈하는 아까 이상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가 지금 도입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럼 선생님은 뭔데? 제가 그냥 간단히 우리 CEO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최소 대화형인데 단기 기억이 있는 대화입니다. G는 generative, 무언가를 생성하는, 계속 만들어내는 생성의 인공지능. 그래서 생성의 인공지능 하면 generative 인공지능이라는 의미고, 이 프로트레인드 사전 학습한 내용이 3천억 개와 5조 개의 문서를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세계의 문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개념 세상을 바꾸는 챗GPT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챗GPT 기업 가치가 21년 17조, 23년 1월에 35조, 9월에 122조.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앞으로 챗GPT를 통한 생성 AI 시장이 28년도에는 730조가 됩니다. 아마 저분 이것은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CEO나 경영진들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저께 지난주에 난 신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챗GPT는 어느 모델이면 아까 언급하신 멀티모달이라는 모델은 문자, 이미지, 영상을 합친 개념을 지금 앞으로는 챗GPT 개념이 아니라 LLM시도로 도달한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조가 다 탈바꿈이 되는 언어와 영상과 이미지, 대화, 언어의 트랜슬레이션 모든 것들이 탈바꿈이 되는 과정의 지금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는 LLM 대신에 LLM, 멀티모델이 랭귀지 모델을 수월해서 공용어가 될 것이다. 자,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하셨죠? 되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게 앞으로 금융기관에 들어온 게 되면 인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쳐주겠죠.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법률,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 아까 30에서 60% 정도의 역할을 준다. 그거는 엄청난 변화하겠다. 물론 직접 전가도 되겠지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지덕체라는 그 언급 부분 말씀드리면 요즘은 지가 필요 없고 체만 필요하다. 지식은 예를 들어 알아서 되니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인공지능 칼로 통해서 만드는 이미지. 이거는 한 프로그래머가 챗GPT를 이용해서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완결 이후 이야기를 상상해 줄거리를 작성하라고 명령하면 속편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입장에서 챗GPT가 속편을 만들어낸 겁니다.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의사소통, 언론, 출판, 대본, 미드 저니의 신혼 분야가 광고,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기업 이미지, 소설 이미지, 코덱스, 코딩 생성회사잖아요.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것이 챗GPT로 가는 단계에 있답니다. 인력 시장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게임 시장에서는 인력이 노동 지각 사람인데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게임 콘텐츠를 제작 원과 유지 보수처럼 현실적 전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력 어떻게 하지? 금융 분야는 제일 늦어요. 뭐든지. 인공시장에 늦어요. 왜냐면 제가 200억 들어서 그 앱을 만들었는데 K모에서는 1500억 들었습니다. 뭘 하나 만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혁신 문제점 해결을 솔루션으로서는 불가피한 반드시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핵심 경영이 어떠냐? 제가 이제 경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IT 인프라, 조직 문화, 인재 양성 뭐 당연한 거죠. 뭐 말할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피크 아웃이라는 개념.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아까 처음에 소재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핵심 인력 이상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하고 업소싱도 공부를 시키고 해서
이 각자가 니체의 정신을 전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회사의 조직 문화의 변화라는 거죠. 요즘 많이 인기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건 많은 데이터고 여기 투자를 하면 뭐가 될까 궁금했죠. 관련자들도 몰랐고 실효수준도 몰랐고 뭘 쓸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요. 최근에 연구결과 나온 것들 보면 코딩을 대신 해줘요. 굉장히 큰 배팅이었어요. AI의 진심입니다. 생각보다 네이버가 싶군요. 근데 오늘 궁금해가 이 하이퍼클로바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네이버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이퍼클로바 이후에는 지금 AI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AI 엔지니어에서 기획자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자가 직접 써봐요. 네. 그 기능되는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네.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해요? 라고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한국인들, 특히 쇼핑의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텍스트 중심으로 해야 했지만 굉장히 네이버에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들까지 다 필요하고 그러면 이 프롬프트 센서 과정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언급한 이유는 현재 제네일에서 아마 하고 계실 걸로 뭐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역할이 크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 인력 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 프롬프트 어시스턴트도 있고 모니터링도 있고 컨시어시도 있는데 아, 컨시어시는 이제 그 은퇴 세대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의 변화 그런데 이런 예측이 어떤 분야에 그런 분야를 필요로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끌어집어낼 것이냐를 보면 인프라 전문가 채용 한번 해줄 기업 프로그래밍 모르는 직원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앱 개발을 출시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담당해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기업 또는 뭐 제 버전을 생생히 바꾸겠다. 금융기관이 되게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아까 컨시어지 개념은 실무계층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계층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성 AI의 특징이 우리 인력시 어떻게 변화될 거냐. 고객 관계, 교육 분야, 기업 기획, 계획, 조사 업무. 기업이 계획이 있으니까 기획이지 않습니까? 조사 업무고. 그 분야가 바꾼다는 거예요. 마케팅, 상품 개발, 광고, 이 필수 인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다. 예술 분야, 소셜미디어 분야, 콘텐츠 분야, 통풍의 외국어 교육 뭐 말하고.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책에 제가 언급되기를 언급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팀을 만들고 그리고 핵심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다른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럼 CEO나 경영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제대로 먼저 이해해야 하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아 이게 정말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개념을 맛을 느끼고 싶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은 생성형 AI 프롬프트가 명령을 내리는 인간보다 독특해질 수는 없다.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를 할지라도 인문학적 지식이 중요하다. 그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죠. 최근에 집에서 물어보면 청년 백수가 26만 명이 되고 그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니트족 8만 명이 된다. 점점 취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업이 어느 뭐 정부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 국가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친 요소를 면밀히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러분들 뭐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곧 이민자, 난민에서 나오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 할 것이 아니고 곧 우리도 곧 닥친다.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가 지금 이민자, 난민 때문에 유럽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요. 우리도 곧 닥치는 문제다.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출장 가서 우리라도 이민청을 만들고 이 문제를 풀으시겠다 그러고 있죠. 예. 자, 출산율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03년도에 2.19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0.81명. 드디어 작년에는 0.78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 여자가 15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기간 동안에 남는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 또 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하지요. 실업자는 50만 명으로 줄었지만은 또 청년 남성 제조업 자는 부진하고 특히 4대 신기술 인력은 이게 뭐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뭐 이런 부족들은 뭐 심각한데 전담 교수나 인프라는 없이 보자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하반기에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500대 한경기업에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한 기업 중에서 65%는 아직 채용 계획이 없다. 또 채용 계획을 발표한 그 기업들 대상으로도 81대 1로 심각한 이제 더 좁아지고 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육성 그것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애로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재활용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집계 조작은 나는데 문제는 안 된다. 하여튼 이런 그 규정이다 보니까 한 6개월간 그 회사 사장이 이렇게 노력을 하다 안 돼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이걸 조사를 하고 한다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김치 제조업체에서는 예, 뭐 이런 건강 상태 확인 등 뭐 행정 절차에 많이 준하고 있고 자동차 연구에는 뭐 이런 예, 이런 기프기 업종에 대해서도 이런 E7 등 이런 쿼터를 확대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조선업 기자재 제조업체는 보면은 또 조선업체처럼 이런 고용 허가제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업계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요건이 까다롭고 뭐 등등 이런 규제가 곳곳에 아직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경력직 합격하고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한국은행의 조직 문화 젊은 직원들이 여기에서 참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명 한은사 절권의 비법이다. 일모도 우리가 기업의 조직 문화의 CEO들이 한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막 126만 명이 그 중에 절반은 대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840명 중에서 뭐 이런 취업 가능 이런 중에서 노고농력백수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일을 사랑해라 하는 어떤 열정페이 정말 여기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죠. 일을 시키면 일에 대한 보상을 주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상만 대우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 참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다면 애국심과 충성심만 강조하는 이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대우가 되죠. 자, 이렇게 참, 이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 미래 그 연구원하고 CBS가 지난 9월에 한번 이렇게 보름을 했죠. 인구 소멸이 되면 가장 타격받는 것이 기업들이죠. 생산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 앞부터 설명드렸지만은 한국의 이 출산율은 미국의 그 조앤 윌리엄슨 법대 교수 얘기는 0.78은 진짜 생겨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국내 출산율은 앞으로 계속되면 아마 2700년 되면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곧 0.6명대로 이 시간 문제가 이출세가면 정말 굉장히 심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더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 이게 정말 그 할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20대부터 35세까지 이런 세대들이 결혼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인원의 64.8%는 앞으로 결혼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 신화 인증제도 앞에도 참 발표를 했었던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다. 이거는 출산할 의향이 있다. 이것도 보면은, 전부 이렇게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율도 높다. 이거는 청소년 남성, 여성. 단, 여성들은 조금 더 남성보다 낮게 나오는 그래서 일 생활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돼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KB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뭐 육아휴직하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3년 후에 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재채용 시에도 이 해당 직원의 직전 직급으로 그대로 연속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고 뭐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도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뭐 8시간 전에 또는 4시간, 6시간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최대 4년까지 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런, 뭐, 메일요비나 이런 데서, 이런 뭐, 그, 선천성, 뭐,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한 뭐, 특수분야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ESG 경영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 총장께서 한 말은 현재 초등생 65%는 미래에 지금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또 우리 금융권 정부는 잘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뭐 AI나 정보통신기술 인재를 한 2,000억 명도 이렇게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 필요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 자, 로비트 이제 인공지능이 해커의 눈을 보잖아. 이건 참고로 취업하고는 관계를 지만 잠깐 우리가 뭐 AI 뭐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여러 조금 시어들까지 맞아야 될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데프콘이라고 본 컨퍼런스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하고 이런 AI, 구글, 메타,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 8개의 기업에 좀 전에 김창근 자가 발표한 프로포트 있지 않습니까? 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커들을 이렇게 공격을 시켜봤더니 약 한 2,700개 결합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도 이런 보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이버전은 제가 이제 세련돼서 정보공학과 교수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사이버전은 심각합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씩 이렇게 뭐 은행 안에 거래 그만을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한 1조 원 벌어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게임머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판매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1조 한 2조 원가는 걔들이 그냥 이런 사이버전으로 이렇게 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핵미사일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SK 같은 경우는 과거에 18년을 채워야 뭐 분양이 됐는데 11년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벌써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30대 상무가 3시나 발표됐죠. 이와 같이 앞으로는 29세 과장, 34세 부장 뭐 이런 직급 파괴 시대로 옵니다.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승인시켜주고 또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 있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맞게 이렇게 인사가나 이런 게 또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 보면은 원격 근무, 그 다음에 재택 근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조직 내에서 동기식 업무와 비동기식 업무. 이 동기식 업무가 모여서 회의하고 오늘 저렇게 회의하고 뭐 이런 것이 법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여성이나 그다음 직급이나 하는 사람들은 발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우리 회의는 자식들 회의 혼자 따로 한 80분 정도 이야기하고 밑에는 눈치 보느라고 그 뭐 혹시 내 말에다 찍힌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기식보다는 이 비동기식 회의가 창의적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CEO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취업 포털이 여러분 보시면 뭐 325에서 뭐 40년 안 남죠. 30년에는 한 765억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사람이면서는 자기소개, AI 자기소개서 뭐 면접 코칭, 그룹에서는 ChatGPT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잡코리아, 원티드 랩, 이래서 전부 이런, 테크소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항공 여행, 호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또 뭐, 맥도날드 같은 데는 장애인, 시인이 외국인 모두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학계, 채용을 확대하고 포용하는 이런 문화를 도입한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학생 800명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 참 석학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바이오 미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젊은 친구들이 감명을 받고 또 거기에 또 나오는 질문들이 수준 높은 질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이런 현장 학습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 반도체 AI 등 뭐 이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많이 양성을 하지만 한 2학년, 1학년처럼 전부 의대로 다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금 서울대 공개보다도 지방대 의대를 가는 수준이고 전국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약대,
뭐 수인의 이런 식으로 이런 첨단 인재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럼 뭐 그 뭐 AI는 많이 쓰는 뭐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 한 38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혈관에 들어가지고 뭐 마징거제트처럼 암을 사냥하고 달 화성의 우주 탐사하고 심해 탐사, 화산, 원전,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전부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료용 나노 로봇, 뭐, 하늘 나는 비행기 조종. 우리 군대도 이게 지금, 이게 뭐, 워낙 이제 20만 밖에 안 태어나니까, 이게 20만 중에 여자가 반이니까 10만 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애들이 자라면서 군대 갈 때까지 보면은 외국계약도 하고, 교통사고도 하고, 뭐, 정신질병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는 또 한 2, 3년 빠지면 한 7만 명 갖고 이 군대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렇게 뭐 전투기 이렇게 편대 4명이면 3명은 로봇 함께고 사람이 한 명이 줘서 뭐 탱크도 뭐 소대원 한 명이 지나면 뭐 탱크 4대는 이제 뭐 로봇 시장 뭐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뭐 비행기 조종하는 바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ADD하고 해가지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주의하고 로봇이 작업하는 스마트 공장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량도 늘고 불량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자 4명이 한쪽에 대해서 하루에 뭐 10번씩 끊어내는 것을 이건 좀 더 로봇이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접,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다롭고. 용접 장소는 그 뭐 밑바닥 세우면 그냥 침몰하니까. 이런 굉장히 뭐 1년씩, 뭐 베트남에 이런 데서 1년 데리고 한 1년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켜서 모으시려면 이 로봇이 이런 걸 이해하고, 조선해양, 뭐 삼성, 한화우선,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 취업 문제는 바로 한 곳에서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규제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도 보내주고 그런 맞춤형 인재 육성에 좀 더 많은 걸 길러야 되겠다. 대학에서 산학의 경력으로 미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것은 대학학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정보공학과 있으면서 군에 필요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시켜서 장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현장 학습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적성과 취미에 맞는 이런 것을 깨워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뭐니뭐 해도 이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조금 전처럼 뭐 한사처럼 뭐 이런 어떤 아주 옛날에 흔히 군대식으로 이런 뭐 수직서에 이런 그다음 동기식 보다 비동식이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이중률에 가장 높은 원인 보면은 그 인정이라고 인정과 칭찬. 이 젊은 사람들은 공급점 적어도 내가 그 회사에 그 인정을 받고 너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남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급을 아무리 잡아도 자기 그 위에 실행이 안 되면은 이직한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또 AI, 로봇 이런 것을 활용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이것은 산학연 협조해야 계약학과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청소년 전세계를 통과 희망을 주고 또 퇴직세대가 이런 데는 제2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국 근로자에게는 또 거대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는 조치 한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고 못하다가 4차 산업혁명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AI나 로봇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적이다 보니까 제 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본 책자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
세부 위주로에 더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디지털 혁명은 3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여기에 따라서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있냐가지고 먼저 그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실은 정보화라든지 자동화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가 직면할 그 화두이냐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화두를 문제를 제기하였고 거기에서 더 피처스 오 잡스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미래의 일자리 지형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2016년 3월 달에 이세돌 우리 그 대구를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그 바둑 대결을 해갖고 그때 졌지요. 결국은 이세돌이 졌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어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의한 어떤 그런 융합과 혁신이 그 빠르게 이렇게 발전형으로 진전되었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그 변화는 그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에 있어서 경계가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이게 다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산업의 그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그 진화되면서 그 AI와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보면 크게 기술산업 구조가 있고 고용구조, 직무역량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기술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미래 산업의 구조적인 일자리 지형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고용인력의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한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과 혁신성은 그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하는 전망. 그 다음에 미래의 노동시장은 이런 일자리의 지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실패에 있어서 한국과 외국의 변화 사례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게 2017년 말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주관으로 해서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의 정책 연구 과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력이라든지 증권, 자산, 운영, 그다음 IT 개발, 병원업 이런 쪽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쪽을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오토 관련해서는 배달업이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사, B2B사 등을 이해하고 조사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업체라든지 제철 공장, 제철사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IoT 관련해서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전자회사 등의 어떤 사례를 조사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관리 담당자라든지 엔지니어, 연구원, 그 다음에 경영진, 그리고 근로자 등을 갖다가 인터뷰를 한 결과 먼저 고용시장의 변화를 관련해서는 전력, 증권, 병원 등의 대부분 기업들은 고용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증권업은 사이버, 지점 등 인터넷의 발달을 위해 갖고, 그리고 철강은 철강 제조업 등은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고용 총량이 감소했고, 기 벌써 지금 감소됐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어떤 그 발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조정보다는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대체로 고용 총량의 감소 등 변동이 발생하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무 내용의 변화 등을 예상해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직무 변화와 관련해서는 디지털화되거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직무들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증권업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같은 시장 분석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인력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제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로봇이 주요 공정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숙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제기됐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도입되더라도 알고리즘을 만들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들의 필요성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병원은 일부 진료 과목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결국 전문 분야별로는 사라지는 영역과 살아남게 되는 영역, 그리고 새로 개척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작성에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저숙련 근로자들의 수요는 증가하는 차지만, 중간 수준의 숙련 노동자들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사례를 보면 생산 공장의 자동화가 계속 진척된 부위에 가지고 간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급, 이동, 적재 등 작업으로 근로자들이 이동 배치 전환을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장소적 측면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해지면서 무인관리 방식 또는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작 방식이 업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제철의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이런 작업자들이 공장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운전실로 작업 배치가 전환이 변경되었고, 이미 벌써 제철 공장의 내부의 작업자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맥주 공장을 가보면 맥주 공장에 생산되는 그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 공장 내부에 돌아가는 걸 거의 100% 거의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은 그 기계가 잘 도착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있는 사람은 현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물건이 잘못된 게 있는지를 검수하는 사람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용량이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순간적인 순간에 사람이 발견해 낼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 그 근로자가 현장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직원들의 자율성이 커지고 수평적 구조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조건의 변화를 보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변화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어떤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야간 근무자가 증가하는, 또 다른 업종도 지금 24시간 가동이 되는 업종이 전반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기술 변화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증대하고 작업자의 안전이라든지 고객들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철 공장의 경우에는 기술 변화에 의해서 생산성은 좋아지고 불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어떤 그 IoT 센스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업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품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작업장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 기준에 보면 신경장 측면에서 컴퓨터공학, 수학, 통계 등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과 코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병원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료 방법이라든지 의학적 지식 측면에서 역량의 확대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업의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례에서 기업 스스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4차 산업이 생기 이전에 2006년 8월에 벌써 국가 혁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해서 2010년 7월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해서 과학기술 전략을 추진하면서 액션 플랜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독일에서 4차 산업 성명은 AI와 IoT에 기반한 스마트 공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혁신 전략으로서 스마트 공장의 실현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을 응용하고 인간과 기술이 융합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발전하면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일에 있는 연방노동사회부는 2015년 4월 달에 노동 4.0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화 프로세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노동백서의 형태로 발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바람직한 노동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백서 4.0은 주로 직업 교육 훈련 정책이라든지 근로시간 정책, 서비스 정책,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정책이라든지 사회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정책을 기술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을 보면 미국은 2011년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그 첨단 제조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거기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을 만들고 파트너십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전략으로는 새로운 제품 혁신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노동력 인재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 개혁이라든지 규제 개혁, 무역 정책, 에너지 정책과 같은 사업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기술 변화로 근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직업과 기술이 변화할 것을 인지해서 고용의 형태와 기술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직업군의 출현과 그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로부터의 자유, 대량적 노동력 대체 및 새로운 기회를 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고용 형태 또는 가 생기면서 노동법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경우는 주문형 노동, 온 디맨드의 노동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에 미국의 경우는
근로자성에 대한 폭을 더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근로자라고 인정 안 되는 음식 배달 어떤 서비스업이라든지 화물 배송을 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 사업자로서 지금 근로자는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개념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 이웃인 일본은 2016년 8월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갖고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라는 보고서를 간행을 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라든지 노동력 인구의 감소 등의 과제의 측면에서 모든 국민 누구에게도 사회화 역할이 있도록 일의 보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 작은 성공이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변화하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른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 공존하면서 공존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는 과거 20년을 전을 거슬러 올라가 회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갖다가 전망하는 그런 보고서가 되어있고 거기에는 각종 기술 혁신에 의해서 어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보 공유의 제약은 제로가 되고 어떤 산업구조나 취업구조의 대전환 또는 개개인의 근로 방식에 있어서가 어떤 다양하고 풍부한 사태로 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전망하는 것 중에서 처리 속도라든지 통신 기술의 발달 뭐 지금 보면 그 당시 30년 안에 어떤 슈퍼컵의 성능이 만 배 이상 뭐 향상될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떤 센서의 발달로 인해 갖고 뇌파동이라든지 이런 생체 센서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해서 의료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VR 가상현실, AR 또 확장현실이죠. 그다음 MR 복합현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이 보고서에는 이동 기술의 발달로 어떤 자동 운전이라든지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일본에 있어서의 뭐 어떤 신간선이나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AI의 뭐 응용 범위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노동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최저 기준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하고 벌칙이라든지 강행 규정을 통해서 이를 담보하는 방식이죠. 어떤 지금 현재 있는 노동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이라든지 단체 계속을 통해서 적정한 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크게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많은 변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전통적이고 종속적인 어떤 근로 제도에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법안이 제정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일하는 또 고용 형태를 출현하고
어떤 산업 발전과 혁신이 사실상 법령보다는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제나 물론 이제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그 혁신되는 거에 어떤 현상에 따라서 법령이나 제도는 뒤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 어떤 그 뒤에 어떤 국회를 통해서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이런 노동정책의 어떤 변화에 필요한 항목을 보면 노동법적 규제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일자리 구조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방식이 네 일자리 방식이 변화해도 어떤 현재 있는 노동 관련 법 제도가 현실하고 이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사관계의 프레임이라든지 규율 체제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까의 근로자 개념이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 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장소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어떤 사용자에 의한 지시된 업무를 어떤 그 제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초연결성과 초지능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서 어떤 그 일을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은 변화를 하기도 해야 할 것이지만 일한 어떤 어떤 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근로자의 어떤 개념이 변화가 와야 되겠다. 근로 시간도 근무 장소라든지 시간이 경계가 지금은 완화되고 어떤 근로 시간이나 휴식 시간의 경계가 모여져서 어떤 재택근무라든지 텔레워크나 멀티태스킹 등 어떤 다양한 노무 형태의 제공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거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 4.0이라는 거기에서 노동시간 선택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하는 시간과 어떤 형태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굉장히 넓어져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떤 앞으로는 이런 선택권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근로 형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근로조건 경 어떤 결정 방식도 좀 더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보급이나 위임 뭐에 의한 어떤 노무제공 아니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 따라서 임금 제도도 지금은 어떤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이 판정하기가 때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지금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걸 인해 가지고 사실상 통상임금이라든지 평균임금 개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물론 판결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쟁점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직무에 맞는 임금이라든지 성과 중심의 어떤 임금 체제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은 어떤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근로자들한테 어떤 재훈련이라든지 업스킬링을 통해 갖고 지원을 하고 어떤 근로자는 어떤 이러한 직업 환경이 변화되면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고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동향에 맞춰서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그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법 법제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면서 어떤 노동법만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해서 사회보장제도, 어떤 세제,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편리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어떤 시대의 변화, 어떤 산업의 변화, 어떤 보다 뒤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어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국회나 이런 데에서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 주도로 법령을 산업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